안녕하세요, 메이븐입니다. 오늘의 팁 가이드 주제는 구멍 가공 마법사 스펙 추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규격을 추가해서 원하는 유형만을 나타내고 또 크기를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구멍 가공 마법사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드라이브 그리고 솔리드웍스 데이터 폴더에 있습니다. 자,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브라우저 폴더와 랭 폴더를 제가 한번 새로운 폴더에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더에 대한 복사들이 모두 마치시면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옵션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솔리드웍스 도구 그리고 옵션에 보시면 구멍 가공 마법사 툴박스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멍 가공 마법사 툴박스에 기본 폴더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금 생성한 폴더로 변경 후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툴박스 설정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선택하신 후 원하는 규격을 선택하여 새 규격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메이븐이라는 규격명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구멍의 유형을 선택하여 필요한 유형만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탭 구멍에 새로운 크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크기로 크기와 피치, 지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트리에서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값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띄어쓰기 하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크기에 넣었던 값과 동일하게 상세적인 크기를 추가하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추가한 이 데이터를 저장만 하시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저장한 후 한번 솔리드웍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에 방금 추가한 이 규격과 스펙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